이번 시간은 아이온 채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온 채널은 특정 아이온의 패실리티 디퓨전을 매개하는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다. 패실리티 디퓨전이니까 농도 차이에 의해서만 멤브레인 안팎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확산을 매개해 주는 그런 단백질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이온 채널들은 스페시피시티가 있어요. 특이성이 있는 거죠. 소듐 채널은 소듐 아이온만 통과시키고 포테슘 채널은 포테슘 아이온만 통과시키고 캘슘 이온은 캘슘 아이온만 통과시킨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아이온들은 아이온 채널들이 여다지 이 통로가 열리고 닫히고를 조절해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래서 여다지를 우리가 영어로 게이팅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뚜껑이 달려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채널 프로테인 안에 구조가 변하면서 이온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그렸는데 실제로 뚜껑이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는 아니다. 근데 많은 책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실제로 뚜껑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자, 나는 세포막 안팎의 전위 차이에 의해서 여덟지가 조절되는 것이다. 뭐죠? 볼티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 볼티지에 의해서 대쉬 게이티드 볼티지에 의해서 게이팅이 조절되는, 여다지가 조절되는 아이온 채널이다. 멤브레인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개 세포 안쪽은 네가티브 차지를 띄고 있고 바깥쪽은 파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어요. 평소에는 쉬고 있을 때는. 왜냐? 세포 안에는 단백질들도 있고 단백질 보면은 표면에 뭐 에시딕 아미노산이 있으면 네가티브 차지, 베이직 아미노산이 있으면 파지티브 차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차지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걸 다 알짜로 해보면은 네가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세포 안에 핵산이 있죠. 세포질에 뭐 RNA 같은 거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퍼스페이트 백본이 있죠. 거기다 네가티브 차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안에 많은 거대 분자 매크로몰레큘은 일반적으로 네가티브 차지를 띄고 있다. 차지를 갖다 쭉 썸을 해보면 네가티브 차지다. 그래서 세포 안쪽은 되게 네가티브 차지고 세포 바깥쪽은 파지티브 차지인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막 전위가 역전되는 현상. 특히 신경세포의 신경신호 전달에 대해서 뭐 고등학교 때 생물시험 같은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안쪽이 플러스가 되면 역전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세포에서도 평소에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인데 이 전위가 이렇게 뒤집히면 바깥쪽이 마이너스, 안쪽이 플러스로 뒤집히면 뚜껑이 열리게 되는데 이 채널에 그렇게 전위차의 변화에 의해서 뚜껑이 열리는 채널을 볼티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이라고 하고 또 다른 아이온 채널이 있어요. 리간드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 리간드란 뭐냐? 리간드란 자기보다 커다란 분자에 결합을 해서 이 자기보다 커다란 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이 커다란 분자는 뭐 엔자임 그 효소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리셉터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것보다 자기보다 큰 분자에 결합해서 이 큰 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라이간드라고 해요. 라이간드는 펩타이드일 수도 있고 작은 단백질일 수도 있고 뭐 스테로이드 같은 형식의 리피드 지질 분자일 수도 있어요. 리간드가 결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이온 채널의 여다지가 조절되는 그러한 채널을 라이간드에 의해서 여다지가 조절되는 채널이다. 그래서 라이간드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이라고 불러요. 이외에 물리적인 압력을 인지해서 여다치는 아이온 채널을 메카노 센스티브 채널이라고 한다. 건들면 축축 처지는 미모사 이 풀 알죠? 그죠? 가능은 바로 이런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를 갖다가 인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포어라는 게 또 있어. 포어는 채널 프로테인보다 구멍이 크고 수동하는 물질 특이성이 적다. 자, 그러면 스페시피시티 면에서 볼 때 수동하고자 하는 물질 특이성을 볼 때 포어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채널 프로테인 그 다음에 뭘까 가장 스페시피티가 높은 게 캐리어 프로테인. 뭐 이 정도로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포어는 채널 프로테인보다 구멍이 크고 수송하는 물질 특이성이 적다. 사이즈만 맞으면 대충 통과시킨다. 이 포어가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 하면은 마이토콘드리아와 클로로플라스트의 외막. 얘네들은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 있죠. 두 겹.
외막과 내막, 아우터 멤브레인과 인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에 있는 포어는 포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베타 배럴 구조이다. 베타 배럴 구조 뭔지 알죠? 배럴이 술통이죠, 술통. 이렇게 예전에 플라스틱 통이 없을 때 나무 판재를 모아가지고 안에다가 위스키 같은 걸 숙성시키는 오크통, 그죠? 오크통. 허브 영화 보면은 악당이 들어와서 총을 빵 쏘면 여기 구멍이 뻥 뚫리면서 술이 막 나오는 거, 그죠? 배럴이에요, 배럴. 베타 시트들이 모여서 생긴 베타 배럴 구조. 그래서 이러한 포어는 베타 배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나 박테리아도 포린으로 이루어진 포어를 가지고 있다. 자, 아쿠아포린은 물을 통과시키는 포어를 만든다. 아쿠아포린, 아쿠아 하면 물이 떠오르죠, 물. 아쿠아포린, 물을 통과시키는 포어린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 그래프. 그래프는, 보시면은, Y축은 membrane permeability, 세포막의 투과성이고, X축은 oil water partition coefficient, 분모가 solubility in water, 물 용해도고, 분자가 solubility in oil, 지질 용해도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질에, 기름에 더잘 녹는다는 거죠. 이 스케일은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축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hydrophobicity, 호수성이 더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Y축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포막 투과성이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호수성이 증가하면은 막 투과성은 더 증가하죠? 네.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호수성인 리피드 테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호수성인 물질들이 더잘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는 대개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것이다. 실제로 분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변수가 뭘까? 분자의 크기죠. 분자의 크기. 동그라미 퍼플색으로 그리는 게 분자의 크기예요. 분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멤브레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그렇겠죠? 작은 놈들에서 잘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부터 뭘 알 수 있냐? 하이드로포빅 할수록 호수성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분자가 작을수록 세포막을 잘 통과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자, 보실래요? 예외는 나중에 얘기하고 있죠. 분자가 똑같은 하이드로포비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하이드로포비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그죠? 분자가 작은 놈이 더 잘 통과하죠? 그쵸? 보시면 얘보다 얘가 더 잘 통과하고. 그런데, 물을 보세요. 물. 여기 있죠, 물. 물은 여기 있는데, 하이드로포비시티가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완전히 아웃라이어죠, 아웃라이어. 떨어져 있는 놈이죠, 그죠? 혼자서 그래프 바깥쪽에 여기 이렇게 존재해요. 얘는 호수성이 낮은데, 당연하죠. 물이니까, 물보다 더 친수성이 있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호수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멤브레인을 잘 통과한다. 뭔가 멤브레인의 물 분자를 잘 통과시키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바로 아쿠아포린이에요. 물은 하이드로필릭해서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지 못할 것 같지만 아쿠아포린이라는 물 전용 채널 프로테인을 통해 세포 안팎을 드나들 수 있다. 아쿠아포린은 호모 테트라모릭 프로테인 동형 사량체로 똑같이 생긴 게 4개가 있죠. 그죠? 하나의 서브유닛이 1초에 이렇게 많은 30억 개의 물 분자를 통과시킬 수 있다. 굉장히 통과 잘 시키는 거죠. 아쿠아포린은 다른 포어를 구성하는 포린과는 달리 좀 전에 포린들은 다 베타 배럴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뭐다? 베타 알파 헬릭스로 이루어져 있다. 알파 헬릭스. 아쿠아포린 서브인 한 개가 6개의 트랜스멤브레인 알파 헬릭스와 2개의 쇼트 헬릭스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쿠아포린의 한 종류인 아쿠아포린 1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소폼이 있어요. 아쿠아포린. 우리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농축해서 1.5리터 정도의 소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알파 헬릭스들이 모인 사이의 구멍으로 물분자가 지나간다. 자, 지금까지 패시브 디퓨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수송되는 것을 공부했었고, 이번에는 액티브 트랜스포트,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 수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능동적 수송 혹은 능동 수송, 에너지가 사용되는 수송.
여기 보시면은 능동수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직접 능동수송, 그리고 간접 능동수송, Direct Active Transport, Indirect Active Transport. 직접 능동수송은 Direct Active Transport는 ATP를 가수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 ATP가 ADP 플러스 인오가닉 포스페이트로 쪼개지게 되면 이때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델타 G0가 마이너스 7.3kcal per mole 표준 조건에서 마이너스 사인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얘 가지고 있는 인터널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죠. ATP가 ADP와 포스페이트로 분해가 되게 되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수소이온 농도가 세포막 안쪽이 적고 세포막 바깥쪽이 큰데 농도이온, 이 농도 곱의 반대로 농도가 작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수송시키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ATP를 직접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수송하는 것을 직접 능동수송, Direct Active Transport라고 하고 반면에 이 Direct Active Transport에서 만들어진 농도 기울기, 수소이온 농도가 소막 바깥쪽에 많죠. 그리고 안쪽은 적고 이것을 일종의 위치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로 이용하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위치 에너지라는 번역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은 어떠한 물건을 갖다가 뭐 높이가 h인 뭐 선반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러면 질량이 m이면은 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mgh, g는 중력과 속도, h는 이뭐 높이 뭐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뭐 지구 중력에 거슬러 가지고 누군가 여기까지 위도 올라왔으니까 그 에너지를 얘가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걸 영어로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포텐셜 뭐예요? 너는 참 훌륭한 학자로 성공할 포텐셜이 있구나. 포텐셜이라고 쓰고 퍼텐셜이라고 한글 표현을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 잠재력이죠, 잠재력. 여기 높은 거에 곳에 위치한 물건들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죠. 포텐셜 에너지. 그거 마찬가지로 댐에다가 이렇게 물을 잔뜩 쌓아놓으면은 이게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창문만 열면은 콸콸콸 쏟아져 내려가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멤브레인 안팎에 특정 아이온, 특정 물질이 이렇게 농도 구배를 형성하고 있는 거. 이 경우에 수소이온이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으면 이거를 마치 댐에 물을 가두어 놓은 것처럼 에너지의 소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능동 수송에 의해서, Direct Active Transport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 혹은 다른 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 농도 기울기를 허물면서 이 농도 기울기를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로 사용해서 농도 기울기를 허물면서 그 와중에 다른 물질을 농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X라는 물질을 농도가 바깥쪽이 작은데 안쪽이 크고 이 농도가 작은 쪽에서 X 농도가 작은 바깥쪽에서 X 농도가 큰 세포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Indirect Active Transport라고 해요. 그래서 Direct Active Transport는 ATP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Indirect Active Transport는 ATP의 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다른 이온, 프로톤이나 소듐, 대개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프로톤, 유캐로틱 셀의 경우 소듐의 농도차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댐 안에 쌓아놓은 물로 수력 발전하는 것과 유사하다. 능동적 수송을 담당하는 세포막의 막단백질을 펌프라고도 한다. 이 경우에 팔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만큼 증가시키는데 사용하는 걸 펌프라고 부르죠. 그거 마찬가지로 ATP의 가수분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농도가 낮은 세포 안에서 농도가 높은 세포 밖으로 이동시킨다. 오게티? 옆에 세포, 이 세포는 유캐로틱 셀처럼 그렸지만 실제로 프로톤의 능동 수송은 주로 박테리아에서 일어난다. 박테리아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이걸 수소이온의 농도 차이를 에너지의 형태로 사용하는 거죠. 댐에 저장된 물처럼 사용한다. 인다이렉트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세포막 안팎의 아이온 농도 차이가 에너지로 사용된다. 박테리아의 경우엔 주로 수소이온, 그리고 이 유캐로틱 셀의 경우엔 주로 소듐 아이온. 그래서 댐 안에 가두어 놓은 것 같은 프로톤 혹은 소듐 이온의 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다른 물질 X를 농도 구배에 역행하여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간접 능동 수송이다. 여기 보시면은
대표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바깥쪽에 프로톤이 많고 이쪽은 적으니까 이게 펌프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펌프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뭐 실제로 이렇게 톱니바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이해를 돌면 바깥에 있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X를 세포에 필요한 물질 X를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수소 이온의 무브먼트하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X의 무브먼트는 서로 커플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들어오고. Indirect active transport는 심포트 혹은 엔티포트이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얘가 얘기하는 것처럼. Indirect active transport는 기존의 한 물질의 농도 기울기를 허물면서 허무는 거죠. 그죠? 점점 이용하니까. 점점 그 농도 기울기가 없어지겠죠. 그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여 수송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수송하는 동방향 수송, 심폴트 혹은 역방향 수송, 엔타이폴트 둘 중에 하나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동방향 수송체 및 역방향 수송체, 심폴트 또는 엔티폴트 모두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수송하는 커플드 트랜스포트를 수행한다. 자, 대표적인 박테리아의 이콜라이 대장균의 락토우즈 퍼미에이즈예요. 글루코스를 다 쓰면은 박테리아들은 락토우즈를 쓰기 위해서 락토우즈 퍼미에이즈를 세포막에 발현시키죠. 대표적인 동방향 수송체이다. 락토우즈 기울기가 아무래도 세포 바깥쪽이 적을 테니까 세포 바깥쪽에 락토우즈가 조금밖에 없을 테니까 락토우즈 세포 바깥쪽, 세포 내부, 세포 외부, 락토우즈는 세포 바깥쪽에 적고 세포 내부에 많다. 근데 그런데 바깥에 있는 락토우즈를 악착같이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고 싶다, 먹고 살고 싶다 그럴 때 뭘 이용하냐? 수소이온 농도를 이용하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는 세포막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으니까 얘의 기울기를 허물면서,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를 허물면서 락토우즈를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락토우즈와 세포 밖에 락토우즈와 세포 밖에 락토우즈와 세포 밖에 프로톤, 수소이온을 동시에 세포 안으로 수송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심폴터이다. 심폴터. 그럼 이번엔 엔티폴터 봐야죠.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는 그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작용에서 산물인 아주 중요한 에너지 가지고 있는 분자죠.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 수송체 GLPT는 역방향 수송체이다. 파스페이트 I 밑에 이렇게 I 첨자 이게 첨자거나 아니면 작은 소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인오르게닉 포스페이트를 뜻하는 인오르게닉의 I를 따온 거예요. 인오르게닉 포스페이트. 인산이 되게 다른 유기분자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인오르게닉 포스페이트라고 안 부르고 그냥 포스페이트라고 부르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지만 실제로 이렇게 PO, O, O-, O-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 P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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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4, 3-, 그죠? 이게 인오르게닉 포스페이트죠. 여러분 마시는 콜라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는 무기인산. 인오르게닉 포스페이트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를 세포 안으로 수송한다. 세포 내부의 인오르게닉 파스페이트를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세포 안에 아무래도 인오르게닉 파스페이트가 많겠죠.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를 농도 구배에 역행하는 방향, 저농도인 세포 밖에서 고농도인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대장균의 트랜스포터이다. 세포 안에 많은 파스페이트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제 별로 필요 없어 인오르게닉 파스페이트 정도 그러면서 세포 밖에 있는 영양물질인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를 세포 안으로 이동시킨다. 왜 톱니바퀴가 3개냐? 방향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톱니바퀴 개수 같은 거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와 인오르게닉 파스페이트 모두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농도가 높다. 내가 얘기하고 있죠? 헷갈리면 무시하세요. 그냥 이동방향이 파스페이트는 농도에 순행하는 방향, 글라이세롤 3-포스페이트는 농도에 역행하는 방향. 그래서 엔티폴트다. 엔티폴트.
소듐 글루코스 심포터는 소장 상피세포의 글루코스 수송을 담당하는 인다이렉트 액티브 트랜스포트다. 자, 앞에서 우리 글루티원 배웠죠? 글루티원. 패시브 트랜스포터죠? 세포 안에 필요한 포도당의 농도 구배에 의해서 농도가 많은 세포 바깥쪽에서 농도가 별로 없는 세포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패시브 트랜스포터죠. 물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포도당의 농도 구배에 따라서. 자, 앞에서 살펴본 두 인다이렉트 액티브 트랜스포터는 모두 대장균의 트랜스포터이다. 이번에는 좀더 중요하니까 우리 미생물보다 우리 고등생물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고등생물이니까. 이번에는 고등생물의 소장 상피세포 (intestinal epithelial cell) 에서 글루코스 수송을 담당하는 인다이렉트 액티브 트랜스포터인 소듐 글루코스 심포터를 공부해 보자. 소듐 글루코스 심포터 이름만 들어도 소듐 아이온과 글루코스를 세포 안쪽으로 동시에 이동시키는 그러한 트랜스포터다는 걸알수 있겠죠? 교수님 앞에서 글루코스의 세포의 유입은 글루T1에 의해 패시브 트랜스포터에 의한 패실리티드 디퓨전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글루T1의 패시브 트랜스포터와 소듐 글루코스 심포터의 액티브 트랜스포터 두 가지가 모두 글루코스의 세포 안으로 이동에 관여한다. 소장 상피세포는 글루코스를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수송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세포 바깥쪽에 글루코스 농도가 높다가 그때는 글루T1에 의해서 패시브 트랜스포트로 세포 안으로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세포 안팎의 글루코스 농도가 같아지거나 세포 바깥쪽이 더 작아지면 농도가 그러면 확산에 의해서 패시리테이트 디퓨전에 의해서 촉진 확산에 의해서 글루T1에 의한 촉진 확산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글루코스를 이동시키지 못하죠. 나 소장 상피세포는 작은 창자 내부에 글루코스를 남김없이 싹싹 빨아들여야 하는데 글루T1은 세포 바깥 글루코스 농도가 안쪽보다 적어지면 작동을 안 해. 그래서 핑크색 글루T1 말고 여기 올리브색 소듐 글루코스 심폴터가 필요한 것이군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군요. 오케이. 소듐 글루코스 심폴터가 어떻게 액션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소듐 글루코스 심폴터는 소듐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여 글루코스를 수송한다. 형, 얘좀 어떻게 해줘. 얘못 들어간다고 약 올리고 있죠? 농도가 낮으니까 바깥쪽이 더. 그러니까 글루T1이 소듐 글루코스 심폴터에 대해 SOS를 치는 거죠.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아니 이놈 잡아달라니까 뭐 하죠? 왜 뜬금없이 소듐을 잡고 그러죠? 소듐을 딱 잡았죠. 밖에 있는 소듐. 이 소듐은 다이렉트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바깥의 농도가 훨씬 많아요. 소듐을 딱 잡고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소듐 글루코스 심폴터 한쪽에는 여기 소듐 결합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하지만 이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소듐을 딱 여기 결합하고 나서 좀만 참아봐. 소듐을 붙인 내가 너를 바꿔줄게. 얘를 막 꼬집고 간지러우고 그러죠. 모양이 간지러워하면서 모양이 점점 변하면서 여기 소듐을 글루코스를 결합하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글루코스가 여기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네. 봐봐, 예쁘게 변신했네. 그래서 여기에 결합하게 된다. 이게 결합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소듐 글루코스 심폴터가 뭐 이렇게 손을 뻗는다기보다는 여기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소듐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글루코스와 덩달아 들어온 소듐은 다음에 배울 소듐, 포태슘, ATPase에 의해서 즉시 세포 밖으로 쫓겨난다. 그래야지만 소듐 아이온 기울기가, 농도 기울기가 계속 유지돼가지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릴 수 있어. 소듐 포태슘 ATPase 볼게요. 소듐 포태슘 ATPase는 진핵세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다이렉트 직접 능동 수송을 담당하는 트랜스포터이다. 세포가 쓰는 에너지의 5분의 1이 여러분이 짜장면을 다섯 그릇 먹으면 그 중에 한 그릇은 밥을 다섯 그릇 먹으면 그 중에 한 그릇은 냉면을 다섯 그릇 먹으면 그 중에 한 그릇은 소듐 포태슘 ATPase를 돌리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좀더이 멤브레인 안팎의 전위처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에너지의 3분의 2 정도를 소듐 포태슘 ATPase에 사용된다. 그렇죠? 신경세포는 세포막 안팎의 전위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위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소듐을 계속 밖으로 펌핑 아웃하고 밖으로 퍼내고 포태슘 이온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펌핑 인 하는 행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소듐과 포타슘의 농도 구배에,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는 거,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듐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포타슘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ATP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소듐 포타슘 ATPase예요. 자, 옌스 크리스천 스코어라는 사람이 1950년대 소듐 포타슘 ATPase를 처음 발견하고 97년에 엔상을 받았다. 100살까지 사셨네. 이책 1판 나왔을 땐 이분이 아직 살아계셨어요. 근데 2018년에 돌아가셨죠? 자, 소듐 포태슘 ATP의 작동 메커니즘, 작용 메커니즘 여러분 여기저기서 많이 배워서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멤브레인 바깥쪽 안쪽 ATP를 결합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쪽으로 열린 형태인 E1 형태예요. 처음에는 세포 안쪽으로 열린 E1 형태이다. 안쪽으로 열렸으니까 세포 안쪽에서 소듐 아이온 3개를 여기 결합해요. 4개 결합하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소듐 아이온 3개를 결합한 후에 ATP, 여기는 ATP가 가수분해돼요. 그래서 가수분해돼서 ATP가 떨어져 나가고 포스페이트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으면 밖을 향해 열린 형태인 E2 형태로 전환된다. 바로 여기 인산이 붙어야지, inorganic 포스페이트가 붙어야지 인산화가 되어야 E2로 변한다. 바깥쪽으로 열렸으니까 바깥쪽으로 입을 벌리고 자기가 결합했던 소듐 아이온 3개를 세포 밖으로 보내죠. 세포 밖으로 소듐 아이온 3개를 내보낸다. 그럼 바깥쪽으로 다시 열린 형태, 스틸 E2 형태예요. E2 형태. 이때는 밖으로 열렸으니까 다시 바깥에서 포태슘 아이온 2개를 결합한다. 여기 포태슘 아이온 결합하는 자리 있죠. 그런데 여기서 포태슘 아이온이 결합하자마자 이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인산이 떨어지면 다시 ATP가 붙으면서 E2 형태에서 다시 E1 형태, 세포 안쪽이 열린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럼 세포 안쪽이 열렸으니까 세포 안쪽으로 포태슘 아이온을 2개 방출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세포 안에 있는 소듐 아이온,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소듐 아이온을 다시 결합하게 된다. 한 바퀴 뺑뺑 돌 때마다 결국은 ATP 하나가 ADP와 포스페이트로 가수분해되고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듐 아이온 3개를 세포 밖으로 보내고 포태슘 아이온 2개를 세포 안으로 보낸다. 이게 바로 소듐 포태슘 ATPase의 작용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소듐 포태슘 ATPase에 의해 3개의 일가양이온, 소듐을 세포 외부로 방출하고 2개의 일가양이온을 세포 내부로 유입함으로 밖으로 3개, 안으로 2개니까 R자로 해보면 밖으로 하나의 양이온을 보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은 세포 밖에 비해 음전하를 띠게 된다. 세포 안에 음전하를 띠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소듐 포태슘 ATPase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포 안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아크로몰레큘, 단백질 같은, 아니, 식단 같은 것들이 많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소듐 포태슘 ATPase는 세포 안쪽이 열린 형태인 E1과 세포 바깥쪽이 열린 형태 E2가 왔다 갔다 한다. 인산화가 되냐 안 되냐 여부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된다. 열심히 일하는, 열일하는 소듐 포태슘 ATPase 덕분에 세포막 안팎의 이온 농도 차이에 의한 일렉트로 케미컬 그레디언트 농도 구배, 농도 차이라는 뜻이죠. 전하 차이만 나면은 일렉트릭 그레디언트, 화학 물질의 농도 차이만 나면은 케미컬 그레디언트인데, 얘네들은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온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물질의 농도 차이가 나면은 그대로 전하 차이도 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렉트로 케미컬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소듐 포태슘 ATPase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세포막 안팎으로 이러한 소듐과 포태슘의 농도 기울기가 생겨났다. 숫자를 읽을 필요는 없는데 소듐의 경우에는 바깥쪽이 안쪽보다 약 10배 정도 높죠. 약 150밀리몰라. 이게 생리식염수의 농도가 이 정도 되죠. 그리고 포태슘의 농도는 바깥쪽이 세포 안쪽보다 역시 왕창 낮다. 세포 안쪽이 155밀리몰 정도. 여기 또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세포마다 다르고 생물의 종류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건 포유동물 근육세포의 농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세포에서 캘슘 ATPase가 ATP 에너지를 열심히 일해서 세포 안의 캘슘 농도를 아주 낮게 유지한다. 10^-4승 밀리몰라, 1.5 밀리몰라. 이거는 거의 한만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캘슘 농도 같은 경우.
클로라이드 농도 구변형, 볼티지 게이트 채널 등 여러 메커니즘에 연결되는데 이것도 역시 세포 바깥쪽이 더 많다. 뭐이 정도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낮은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헬로박테리움, 고세균, 알처박테리아, 유박테리아와 알처박테리아로 박테리아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알처박테리아는 오히려 진핵세포와 더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고세균이죠. 고세균. 진핵세포의 조상일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은 미생물 시간에 좀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시고요. 나는 알처에 속하는 할로박테리아. 앞에 할로가 붙으면 할로. 뭐 염분하고 뭔가 연관이 있죠. 그죠? 할로파일. 그러면 짠물을 좋아하는 애들. 할로파일. 할로박테리움. 짠물을 좋아하는 그런 박테리아다. 내가 보라색 혹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박테로라답신이라는 단백질 때문이야. 너희들 눈 망막 레티나에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단백질인 라답신. 라답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라답신과 비슷한 단백질인데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라답신이라서 이름이 박테리오라답신이에요. 박테리오라답신과 라답신 모두 색소인 레티나를 가지고 있다. 레티날. 안녕, 나는 비타민 A로 잘 알려진 레티놀이야. 놀. 이름이 OL로 끝나니까 알코올 있죠, 알코올. 얘 알코올 부분이 산화되어서 알데하이드가 된 녀석이 레티날이지. 알로 끝나니까 얘는 알데하이드, 레티날. 나 레티날과 유도체 레티노이드까지 통틀어서 레티놀, 레티날, 그리고 레티노이드까지 모두 통틀어서 비타민 A라고 한다. 비타민 A, 비타민 A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 눈의 비전에 중요하다고 했죠. 왜? 눈의 비전을 시각을 담당하는 이러한 물질인 레티날이 바로 이 물질들이 바로 비타민 A가 전구체가 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바로 라답신이나 박테로라답신을 보라색으로 보이게 하는 색소다. 결국 나 때문에 라답신 때문에 비타민 A 때문에 할로박테리아의 세포막도 보라색으로 보이고 할로박테리아가 많이 사는 바다나 염분 많은 호수, 굉장히 뭐짠 호수들 있죠, 그렇죠? 뭐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같은데 그런데도 호수가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자, 박테리오라답신은 세포막을 7번 관통하는 멀티패스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다. 자, 알파 헬릭스가 7개가 있죠. 자, 레티날이 여기 공유결합으로, 레티날이 여기 있죠. 공유결합으로 이 7개의 알파 헬릭스 중 하나, 7번째 헬릭스에 붙어 있어요. 하나 여기 1번, 2번, 2번에서 3번. 여기 따라 보면 어느 게 7번째인지 알죠? C터미널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레티날이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다. 자, 세포 밖, 세포 안. 그래서 지금 이 박테리오 라답신의 7번째 알파 헬릭스만 여기 그려서 딴 거는 많이 하지 않으니까 알파 헬릭스. 자, 나는 박테리오 라답신의 7번째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이야. 217번째 라이신에. 라이신은 아시듯이 아미노 그룹을 가지고 있는 포지티브 추가지도 아미노 애시드죠. 이 라이신의 아미노 그룹에 이 알데하이드 레티날이 이렇게 이러한 결합을 이루면서 붙어 있어요. 이러한 결합을. 이러한 결합을, 네, 270 레티나에 이러한 결합을 이루면서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나이트로젠이 결합팔이 원래 3개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포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아주 희한한, 보기 힘든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가 무엇인지는 유기화학 시간에 좀더 자세히 배우시기로 하고, 그래서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217번 라이신을 레티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햇볕이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햇볕 에너지를 이용해요. 햇볕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여기 보시면 레티날이 여기 이중 결합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여기 특별히 여기 빨간색으로 그리는 이유는 뭘까? 빛 에너지를 받으면 레티날의 11번 탄소와 12번 탄소의 트랜스 이중 결합이 시스 이중 결합으로 바뀐다. 우리가 패티 애시드 배울 때 트랜스 이중 결합은 이렇게 보통 단일 결합하고 똑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꺾이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 시스 이중 결합은 어떻게 돼요? 이게 꺾이죠? 시스 이중 결합이 생기는 그런 곳에서는. 그래서 11번과 12번 사이에 원래는 트랜스 이중 결합이 있었는데, 빛 에너지를 받으면은 빛 에너지에 의해서 트랜스 이중 결합이 시스 이중 결합으로 바뀌게 된다. 그럼 모양이 바뀌죠? 이거 중간에 갑자기 휘게 되죠? 이 모양이 바뀌는 것이 시스 이중 결합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질소 원자가 수소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뭐 그렇게 알아두세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수소가 여기서 떨어져서 요 나이트로젠에서 떨어져서 수소 이온이 어디로 방출돼요? 세포 밖으로 방출된다. 수소가 세포 외부로 방출된다. 수소가 세포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수소가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시스 이중 결합은 저절로 원 상태인 트랜스 이중 결합으로 바뀌게 되고 트랜스 이중 결합일 때는 이 나이트로젠 아이온이 다시 수소에 대한 친화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질소 원자는 세포 내부에서 수소 이온을 받아들여서 원 상태로 복귀해서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소 이온 하나가 세포 안쪽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우리가 방향성 있는 펌핑, 벡토리얼 펌핑이라고 하는데 세포 내부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수소 이온이 이동하게 된다. 벡토리얼 펌핑. 펌핑. 이 펌핑을 가능하게 해주는 드라이빙 포스는 뭐다? 바로 빛 에너지. 빛 에너지. 그죠? 태양에 의한 빛 에너지가 이 수소 이온을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해준다. 결국 리사이클이 반복되면 빛 에너지에 의해 할로박테리아 세포막 안팎으로 수소 이온 농도의 기록기가 생성되게 된다. 내가 뭐 하나 질문하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수소 이온 농도 기록기는 과연 만들어서 뭐 하는 거냐 얘가 뭐 같은 질문을 하죠? 우리 카툰 시리즈의 대표적인 바보로 나오는 친구. 자, 수소 이온 농도는 ATP 합성에 이용된다. 자,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의 인너 멤브레인 내막을 뜻하는 거죠. 뭐 세포 생화학 시간에 뭐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여기 전자 전달기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여기 마이토콘드리아의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마이토콘드리아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에 수소 이온이 이렇게 갇히게 돼요. 그러면 이 갇힌 수소 이온의 농도 기록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전달기에 나오는 내용이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수소 이온 농도 기록기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것이지 마치 댐 안에 가둬둔 물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는 것처럼 생체막 안팎에 수소 이온 농도를 허물면서 그 에너지로 ATP를 합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할로박테리아도 세포막 안쪽에 우리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심히 할로박테리아가 세포 바깥쪽으로 수소 이온을 이동시켜 놨죠. 수소 이온 농도 기록기 이용해서 수소 이온 농도가 바깥쪽이 훨씬 높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ATP를 안에서 합성하는 거죠. 그죠? ATP를 합성해서 먹고 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